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커머너스 다섯 번째 시간,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블랙로드 커피는 100개 정도의 카페 원두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서 하나가 사장님들의 열정은 충분하지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장소적 제약이 있어서 커피 공부를 하시기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딱 20분만 투자해서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매장에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맛을 기하급수적으로 좋게 만든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란 무엇일까요? 어원으로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한번 다가가보자면요, 빠르게 추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핸드드립이나 커피 추출은 2분에서 많게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는데요, 에스프레소는 30초 만에 커피를 추출하는 굉장히 예술적인 영역의 어떤 음료이기도 한 것이죠. 빠른 추출, 그리고 한 가지 더 에스프레소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압력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다 보니 일반적인 브루잉과 다른 한 가지 요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레마입니다. 크림의 어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와 지방질들이 합쳐져 있는 어떤 층을 의미를 합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커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미적으로 좋은 요소이지만 실제로 드셔보시면 이 크레마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에스프레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없어지면 과연 이게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커피 추출, 브루잉에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바 저압으로 1분 30초 동안 추출하는 에스프레소가 있고요, 9바로 30초 만에 추출하는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추출 이론에 있어 더 유리할까요? 사실 저압으로 오래 추출하는 방식이 더 높은 수율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영역에서 고르게 추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출한 것이 과연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에스프레소의 매력이 무엇일지 말입니다. 자, 이제 에스프레소 정의에서 넘어가 추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에스프레소라는 것은 어쨌든 퍽의 저항을 조절하는 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진 퍽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 저항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마스터하신다면 에스프레소 추출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신 겁니다. 자, 이 퍽의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분쇄도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중에서 하나인데요, 퍽의 밀도가 높다면, 단단하다면 자연스럽게 저항이 높아지고 물이 쉽게 투과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퍽의 저항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압력을 높이 만들 수도 있고 추출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에스프레소 세팅을 맞출 때 시간이 많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쇄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조금만 조절해도 에스프레소에는 다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탬핑입니다. 탬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만 보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탬핑을 정말 살짝 하는 것과 제 온 힘을 다해서 세게 하는 것의 차이를 봤을 때 정말 미세한 차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초로 치면 거의 0.5초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탬핑의 강도보다는 탬핑의 각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평으로 깔끔하게 탬핑을 해야 퍽들의 밀도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물들이 고르게 퍼져나가는 편이고요, 만약에 탬핑을 한쪽을 얇게 밀도가 낮게 탬핑을 해버린다면 물들은 저항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링이 생기게 되죠. 요 영상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요소 중에서 하나는 바로 바스켓입니다. 에스프레소 바스켓의 용량도 홈락스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스켓 종류로 한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IMS와 VST 바스켓의 구조입니다. VST는 조금 더 직각에 가깝고 IMS는 추출되는 쪽이 조금 더 오목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VST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추출되는 구멍의 표면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IMS는 그 부분이 좀 더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쇄도에 똑같은 용량의 원두를 탬핑을 하면 VST가 좀 더 빠르게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스켓의 추출 표면적이 더 넓은 VST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원두를 좀 더 가늘게 분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죠? 네 번째는 공극의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입자의 크기, 분쇄도라는 개념에서도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입자라는 것이 단순히 입자의 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모든 입자가 완벽한 구체인 상태와
모든 입자가 네모인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요. 구체인 상태라면 물이 흘러가는 그 공간, 공간들이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 간의 추출을 굉장히 고르게 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분쇄도가 더 가늘어도 더 많은 부분에서 추출을 쉽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네모로 되어 있다면 분쇄도가 굵은 상태더라도 물이 빠져나갈 길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구의 연결이라는 개념도 추출에서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런 현상을 언제 겪었냐면요, 저희가 일반 마이코닉 순정날을 쓰다가 SSP라는 회사에 조금 더 입자 균 밀도가 더 좋다고 알려진 그 날로 바꾸면서 같은 분쇄도로 분쇄를 했는데 추출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더 균일해진다면 눈으로 보이는 입자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의 균일도가 더 중요한 편인데요. 그 미분들의 균일도가 더 높아진다면 추출 시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사용하시는 원두의 온도가 높다면 혹은 분쇄되는 날의 온도가 높다면 이런 상황이 언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바쁜 매장의 피크 타임에는 원두를 많이 분쇄하다 보니 분쇄 날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원두를 분쇄하게 되면 원두들이 약간 젤리 같은 상태가 되면서 미분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미분이 나오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 퍽의 저항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추출이 빨리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 어떤 조치를 해도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쇄도를 가늘게 해도 원두가 젤리 같은 상태에 가까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분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두의 온도가 차갑거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겨울인 상태에서 바로 추출한다면 미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추출이 더 느려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퍽에 영향을 주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압력입니다. 단순히 바리스타가 퍽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출할 때 압력 프로파일링 있죠? 초반부터 강력한 압력을 때리게 되면 퍽이 있는 상태에서 퍽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들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퍽의 저항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추출을 조금 더 젠틀하게 전반적으로 잘 적시면서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프리인퓨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밀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템핑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바로 로스팅입니다. 일반적인 원두의 로스팅 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분쇄할 때는 미분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직접 추출을 해보시게 되면 로스팅 강도가 강하게 된 것들이 물이 더 잘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를 생각해보자면 원두 세포벽이 약해지거나 원두 내부의 어떤 공급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원두라도 로스팅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면 추출도 달라진다는 사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포토필터를 추출하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냈느냐, 건조를 시켰느냐 아니냐, 이것도 추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영상처럼 포토필터를 잘 건조하지 않고 바로 넣게 되면 추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요소들은 잘 챙겨서 추출하시는 게 다시 추출하는 것보다는 빠르다는 점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식적인 내용에서 추출할 때 사용하는 도직량을 조금 더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퍽의 저항도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추출하는 퍽의 저항을 설계하는 요소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퍽의 저항을 설계하는 것, 추출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들어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추출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프레소 추출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펼쳐지는 복합적인 예술의 영역과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내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커먼학습에서 차례차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